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조향사 하민서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들어오니까 향기가 너무 좋은데 이곳은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서 향수도 저희가 만들고 향수에 들어가는 향을 조제하기 위해서 조향도 물론 하고요. 토이 캔들 등 실내에서 향기를 발향하는 여러 가지 제품을 여기서 인하우스로 제조하는 곳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앞에 많은 재료들이 있는데 이거는 향초로 보이는데 향초 만들기인가요? 가정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만들어서 직접 또 사용해보실 수 있는 아이템으로는 향초가 제일 쉽고 또 간단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향초에도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 향초 종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이 타입의 향초를 보시면 용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향초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용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향초 자체만이 이렇게 오브제로 서 있는 타입이 있는데 이거는 필라초라고 하고 용기에 있는 것들은 전문 용어로는 컨테이너용 향초라고 말을 하거든요. 아, 그러면 저희가 만들 때는 이 제품보다는 이렇게 용기 안에 용기 들어가 안에 들어있는 있는 제품이 만들어 보시기도 좀 쉬우시고 도구도 좀더 필라초보다 간단한 편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 이 향초를 만들 때 옆에 보니까 특이한 재료가 있는데, 이건 화이트 초콜릿 같이 네. 생겼어요. 이거는 어떤 재료인가요? 여기에 제가 준비해 놓은 것은 우리가 향초 만들기에 가장 필수적인 기본 재료인 왁스라는 거예요. 콩 오일을 왁스 타입, 플레이크 타입으로 만들어 놓은 소이 왁스라는 거거든요. 얘네는 벌꿀한테서 채집한 정제 밀랍이라는 거거든요. 아, 벌꿀에서요? 네, 밀랍이라는 건데 가격대가 이 왁스에 비해서 두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컨테이너용으로는 많이는 쓰시지는 않고 필라초 만드실 때 얘를 섞어서 만드시거나 그런 종류로 많이 쓰시고 세 번째 보이시는 이거는 하얀, 새하얀 얘는 파라핀이라는 왁스예요. 이렇게 초를 다양하게 쓰는 이유는 파라핀을 많이 넣으면 표면이 이렇게 반질반질, 맨질맨질 투명하게 되고 정제 밀랍이나 왁스 타입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표면이 이렇게 좀 불투명하게 뿌연 현상이 일어나서 이거는 좋아하는 타입대로 블렌딩을 해서 보통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향수를 끌때 보통 네. 저는 집에서 훅 하고 불어서 끄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입으로 불어서 향초를 끄게 되면 일단은 무조건 반드시 연기가 발생이 돼요. 근데 그 그쵸. 연기 속에는 일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건강에 좋진 않겠죠. 그리고 그을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후 하면서 벽면 쪽으로 이 그을음이 밀려가기 때문에 그을음도 생기고 이제 좋지 않은 유해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이 공기 중으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이세 가지 도구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 얘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의 윗디퍼라는 거예요. 윗디퍼라는 건데 얘는 불을 끌때이 심지를 살짝 왁스에 빠뜨리신다는 생각으로 살짝 천천히 밀어주시는 방법인데요. 얘를 천천히 왁스에 이렇게 넣으시면 연기가 거의 발생이 되지 않고 그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생일 파티 하듯이 후후 불고 다녔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걸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향초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되었는데요. 선생님과 함께해서 더욱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향초 만들기 함께 할까요? 네, 그렇게 볼게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